안녕하세요. 대형트럭 윤대표입니다. 4.5톤 중축 카고트럭이 입고되었는데요.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4.5톤 메가트럭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07년 6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71만 km 정도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. 뭐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연식이 있는 만큼 주행거리는 감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. 보통 60에서 70만 정도 되면은 엔진 보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엔진 보링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. 4.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은 적재함 길이가 5m 30 나오는 차량으로 굴삭기 운반이나 부피가 많은 짐보다는 중량물 운반 시 많이 운행되는 차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적재함 상태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저희가 입고하면서 신품 새 적재함을 올려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새 적재함을 올린 만큼 깨끗한 모습이고요. 저희가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적재함 바닥 철판 보강과 적재함 사이사이에 갈비대까지 촘촘하게 보강을 해둔 차량입니다. 굴삭기 운반시나 중량물 운반시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2007년식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연식 대비 부식이 정말 없는 차량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부식 없이 관리 잘 된 차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중량물 운반시 굴삭기 운반시 운행되다 보니 운행시 많은 하중이 타이어에 전달됩니다. 뒷타이어, 앞타이어, 앞뒤 모두 80%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4.5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.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모두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매연 절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. 소개드리는 차량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매연 절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2007년식 차량은 235마력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며 메가트럭부터는 챔버가 기본 장착되어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 또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경정비가 완료되어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테스트한 차량인데요. 차량 상태 또한 부드럽게 운행되는 차량이었습니다. 현대 4.5톤 메가트럭 2007년식 중축 카고트럭 구매 완료된 차량입니다.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정비 및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이며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, 턴수별로 다양한 매물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